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저녁 신세계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LG 시스템 마스터님과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1부에서는 지수와 유로 FX에 대해서 짚어드렸다면요. 2부에서는 크래돌과 골드, 그리고 여러분께서 접수해주신 상담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LG 시스템 마스터님과 함께 상세한 상담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진행이,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해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쉬어가는 동안에 시장 어떻게 변했을까요? 현재 시장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시세 보시죠. 네, 지수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수 계속적으로 시간 흘러가면서도 상승 탄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S&P 500 지수는 2,727포인트까지 올라갔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추가적인 상승세 이어가면서 7,034포인트까지 돌파한 상황입니다. 0.74%의 상승세 유지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반등을 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1.1685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도 역시나 1,300달러 이탈된 이후에 회복한 하지 못하고 1,297.3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0.43%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돌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66달러 중반대 가격 깨진 이후에도 다시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현재 부근은 더욱더 하락 속도가 좀 붙습니다. 66.44달러 선, 거의 1% 가까운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계속적으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앞서서 1부에서 살펴보셨던 그런 추세와 유사하게 동일한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금요일장에 뭐 해외 선물과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도 함께 전달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좀 개장 소식까지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개장과 함께 현재 부근 이제 30분 정도 지났는데 외신 쪽에서는 어떤 또 뉴스 나오고 있는지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개장이 한 30분 정도 지난 시점인데요. 네, 다우 지수를 비롯해서 미국의 증시들이 이제 호조세에 이런 고용 지표들 덕으로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고용 지표가요, 예상치보다 굉장히 상회한 수치다라고 놀라울 만한 이제 숫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기대를 했던 수치고요. 또 여러 이제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2월 달에 이제 아무래도 얘기를 했었던 인플레이션 이제 위험이 계속해서 이제 가열돼서 점점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이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세 번이 아니라 아마도 네 번을 할 수도 있겠다. 라고 더 많은 횟수를 언급하는 전문가도 있고요. 그리고 비둘기적이었던 이 연준이 약간 좀 매파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러한 이제 지수는요, 아무래도 이 지정학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아직까지 아주 호황이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는
이제 연준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이제 시선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고 또 시장은 그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요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가 다시 또 이 기사에 인용이 됐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다. 이 뜻에는 단순한 고용 지표에 대한 의미뿐만 아니라 연준에 대한 금리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또 보면은 은행주들이 이제 JP모건을 비롯해서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뱅크오브아메리카가 1% 이상 상승을 하고 있다. 은행주들이 지금 실적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는 소식도 뒷부분에 들어와 있고요. 또 역시나 미국이 유럽과 또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서 이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부분도 역시나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는 이에 대한 부분은 이제 미국의 증시를 좀 압박을 하고 있긴 하지만 워낙에 오늘은 이 호조세의 고용 지표들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마지막 이제 전문가 발언이 재미있는 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나프타는 지금 우리의 무역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지금 이런 관세에 대한 것들은 전혀 이 나프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는 친구 얼굴에 펀치를 날리고 나서는 함께 영화 보러 가지 않을래?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정말 말도 안 되고 어리석으며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이다라고 트럼프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일단은 개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내 사회 인상에 대해서 아직은 좀 단행하기는 확신할 수 있는 계기는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골드만 쪽에서는 나프타 재협상이 좀 적신호가 좀 들어온 것이다. 미국의 철강 관세에 대한 여파로 적신호가 들어왔다라는 부분까지 추가적인 속보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뭐 개장한 지 이제 30분, 34분이 지나간 시각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이슈는 바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오일에 대해서는 뭐 이번 주가 월요일 장이 메모리얼 데이로 일단 휴장에 들어가면서 하루씩 좀 날짜가 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 재고는 오늘 밤 새벽에 12시에 좀 나온 상황인데요. 재고가 예상치는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치였지만 일단 원유 재고는 큰 폭의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휴월과 정제 유 재고는 증가했고 거기에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사상 최대로 나오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격대가 좀 하락으로 나온 상황인데요.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슈 크루돌입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아, 네, 모두 만장일치로 다운의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오일에 대해서는 오랜만에 좀 다운 의견이 만장일치로 된 것 같아요. 이전에 70달러 초반대까지 올라올 때까지도 상승에 대한 탄력이 참 많았는데, 마스터님, 오늘 크루드오일 다운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먼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저번에 제가 마지막으로 출연해서 말씀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7.2선이 이란으로 인해서 상승 가능한 맥시멈 모멘텀이다라는 부분을 계속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예. 7.2선 이후로 조금 더 치고 올라가서 사실 7.2 후반대까지 추세상으로 만들어주긴 했었는데 그 뒤로 본격적으로 이제 오PEC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미국 관련된 모멘텀들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됐죠. 예. 그때 좀 제가 짚어드렸던 부분이 이제 이란에서 이스라엘이랑 좀 미사일 왔다 갔다 공격하면서 서로 간에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어느 정도 표시를 했다라는 부분이 좀 메인으로 포커스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멘텀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게 기본적으로 유럽이랑 그리고 뭐 러시아 쪽이랑 다 전부 다 무역을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상태였는데 굳이 먼저 선공격을 가해서 지금 이란이 굉장히 좀 적대적인 건축을 많이 갖고 있다. 그리고 여기가 적전 지역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굳이 강조를 시켜가지고 이제 유럽 기업들도 전부 다 지금 나가는 상태고요. 네, 이 유럽 기업들이 나가는 상태가 만들어짐으로써 생긴 모멘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의 기업들은 사실 이란에서 그렇게 빠르게 포지션을 빼고 있진 않아요. 왜냐? 일단 중동 쪽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서양인들이랑 아시아인들 구분은 좀 명확하게 갈리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공격적인 태세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은 어느 정도 서양권의 이 후퇴의 영향을 우리는 받지 않겠다라는 안정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머무는 모습을 좀 보여줬던 부분이고요. 네,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유럽도 빠지고 지금 미국도 빠지는 모멘텀을 보여주다 보니까 러시아는 우리도 타격을 입을 수가 있겠다라는 불안감에 어느 정도 좀 휩싸여 있습니다. 물론 이제 러시아 대부분의 사업체들이 다 좀 국가의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차려든 사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 기업들 잘못 건드리면은 이제 굉장히 두드려 맞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중동에서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게 러시아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좀 구분을 잘 하고 건드리려는 게 최근에 중동 쪽의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상태에서 이라는 중국이랑은 라인을 좀 더 세게 이어놓고 싶어 하는 게 현재의 모멘텀이고, 유럽이랑도 라인을 원래는 놓고 싶어 합니다. 왜냐, 유럽 입장에서는 지금 이란이 공격적으로 석유 생산을 해줘서 유가를 떨어뜨려주고, 본인들의 생산 모멘텀을 다시 낮출 수 있는 그런 상태를 핵심적으로 야기시켜줄 수 있는 게 이란이기 때문에, 사실 사우디와 양대 산맥인 이란이 공격적으로 생산량을 늘려주면 뭐 더할 나위가 없죠. 본인들의 계속해서 뭐 자동차 판매라든가 관련 산업들에 대한 판매를 지속적으로 늘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미국의 경제가 강화되는 것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우위를 차지할 수가 있어요. 우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의 열세를 조금 더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 모멘텀이 지속이 돼버리면은 사실 미국만 GDP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만들어지고, 유럽은 이 GDP 상승으로 인해서 사실상 상대적으로 열의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게 유럽이죠. 그래서 그런 모멘텀을 보실 때 종합적으로 이란에 대한 동의를, 이란의 이 체제 보장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게 유럽이었다. 다만 유럽 내부 기업들은 일단 무섭기 때문에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이 이후의 모멘텀을 보시자면은 이란 건이 진행되고 나서 오히려 중동 국가들은 박수를 쳤어요. 지금 이란한테 딱 페르시아만 기준으로 해서 반대편에 위치해 있는 바레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스라엘이 반대 종교임에도 옹호를 했고요. 그죠? 그럼 이 국가만 옹호를 한 게 아니라 사실 중동의 나머지 국가들도 속내로는 뭐 그런 이스라엘 편까지는 들진 않겠지만 우리는 일단 생산량을 늘리고 싶다라는 한 마음은 똑같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사우디도 그렇고 나머지 생산국들도 똑같은 심리고요. 그럼 당연히 이란이 공격적으로 지금 생산량을 못하게 되는 상황에 딱 위치해 있을 때 미국은 당연히 이제 셰일은 생산량을 꾸준히 올려왔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오펙도 지금 6월 말에 추가적으로 증산 합의까지 지금 들어갈 예정이죠. 6월 23일 기준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펙은 이제 6월 23일 기준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오펙에 따라서 러시아가 맞춰서 진행을 할 거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후발주자로 진행을 하게 될 건데 거의 오펙과 최근에 행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독단적으로 먼저 증산을 시켜서 유가를 떨어뜨리는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독단적인 행위죠. 독단적인 행위를 하기보다는 오펙의 발에 맞춰서 똑같이 템포를 맞춰가는 증산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시장의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태에서는 공격적으로 매도 추세를 떨어뜨려 주기에는 지금 한 번에 다 증산을 일으켰던 한 번에 증산을 일으켰던 이 셰일의 모멘텀으로 떨어뜨렸던 저번 주에 이 하락세가 다시 한번 재진행되는 추세가 6, 5선 정도까지는 진행이 될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을 제시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이 6, 5선 이후로는 사실 더 아래로 떨어지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 이후로 떨어지려면은 이 오펙과 러시아의 증산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혹은 증산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증산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사전적인 전제가 미리 깔리는 타이밍에 오면은 그때 기준으로는 6, 5 이하까지도 빠질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전에는 좀 쉽지가 않다라는 게 종합적인 관점이고요. 물론 그 전에 러시아와 증산에 대한 합의 요청, 이런 부분의 이슈가 나오면은 추가적으로 6, 5선 이하로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쉽지가 않다라는 게 종합적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셰일 업체 쪽에서는 지금 859개죠. 859개까지 지금 시추 용수를 늘린 상태고, 추가적으로 900개까지도 증설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1000개까지도 지금 증산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렸죠. 왜냐? 연안 개발을 추가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번에 실질적인 국채에 대한 금리 상승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트럼프도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금 머니가 빨리 필요하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미중 중미 협상이 빠르게 풀리지 않으면은 현금을 어딘가에서 빠르게 끌어와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오일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미국의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현금 수단은 뭐 일단 기업들이 벌어다 주는 돈은 있지만 일단 법인세를 낮췄었기 때문에 기업들의 기대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지금 오일 자체에서 천연자원을 팔아서 외국에다 파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면에서 지금 오일이 지속적으로 900개, 그리고 그 이상으로는 1000개까지, 연말까지는 1000개까지 추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모멘텀까지 전부 다 고려하신다면 추후에 뭐 60선대 초반대까지 가능성은 있는데,
일단은 뭐 그렇게까지 매도를 길게 보진 마시고요. 예, 6호선 초반대인 약 5.30 정도까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매도세를 보시고, 예, 금일장 기준으로는 일단 65.92의 지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92 지지선을 돌파하고 나서 아래로 뚫어졌을 때, 예, 그때 기준으로 매도를 들어가셔서, 예, 약 60T가량의 공간을 드실 수가 있겠고요. 예, 만약에 위로 치고 올라올 경우에는 지금 68.16의 매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기적으로 박스권 매도를 치시는 관점으로 가시면은, 예, 단기적 플레이로, 예, 먹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베이커 휴즈 굴착 장비 수가 일단 이 두 달 만에 몇십 대가 좀 늘어난 상황이고요. 5월 달에도 844대로 늘어난 상황인데, 자, 일단 이런 뭐 장비 수에 대한 부분과 시황적인 부분까지 함께 좀 연동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크루드오일 같은 게 65.92달러 선에 대한 지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드렸고요. 여전히 뭐 다운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좀 전략적으로도 좀 풀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66.52달러, 일단 66달러 중반대에서 좀 지지 부진한데, 일단 여기서는 하방줄은 좀 짧고 위쪽으로는 조금 더 열려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게 하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은 좀, 네, 하방과 상방에 대한 부분 짚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공간 공략을 하는 데 있어서는, 네, 상방으로 추세가 나와줄 때 그때 더 길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는 지금 상방으로 올라가는 추세를 기다려야 돼요. 네, 왜냐, 지금 보시면은 68.16에서 뭐 매도 치시는 관점도 나쁘진 않은데, 네, 추후에 68.16을 돌파하고 나서 안착하고 상방 추세를 만들어주는 이슈가 발생이 됐을 때, 그죠? 예, 상방에 대한 이슈 발생할 수 있는 부분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예, 오펙이 증산 협의를 하지 않고선 일단은 그냥 동결 상태로 가겠다. 예, 지금 일단 동결 상태로 들어가고, 예,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동결 상태로 들어가고, 그리고 미국 쪽도 공격적인 지금 실 생산을 하기에는 단가가 사실 70선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살짝 안 맞습니다. 예, 평균적으로 70선이 돼줘야 미국 셰일 업계들이 공통적으로 전보다 증산을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고요. 근데 최근장 이제 이번 주부터죠. 이번 주부터 공격적으로 70선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베이커유즈 굴착 장비 수가 지속 증가할지는 살짝 퀘스천 마크가 던져집니다. 보합권으로 머물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베이커유즈 굴착 장비 수를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지표에서 보합권이 나오거나 혹은 감소까지도 나왔다, 그럼 다시 한번 70선대까지 회복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펙까지도 같이 한번 그냥 동결로 그렇게 증산할 의사까지는 없다라는 얘기까지 펼쳐주면 70선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요. 근데 그 모멘텀이 나왔을 때 68.16에 대한 지지 포인트를 보여주고 나면은 위로는 70.73까지 열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 매수 타이밍을 잡아놓으면 거의 200틱 좀 넘는 구간을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모멘텀이죠. 그리고 추후에 70.73 도달하시 70.73에서 단기적으로 지금 박스권이, 예, 지금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선인 73선에서 매도를 치시면은 좀 다시 하방으로도 긴 구간을 드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 매도를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실 텐데 그냥 추세대로 진입하셨다가, 예, 사실 매도로는 그렇게 먹으실 구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매도로 일단 뭐 드시는 건 드시지만 추후에 매수를 좀 길게 올라가줬을 때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거, 예, 그것만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일단 68달러 초반대가 돌파가 된다면 상방 쪽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력을 다시 한번 좀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세 번째 이슈로 살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워낙 뭐 원유 재고에 대해서 이번 주 저희 신세계 통해서는 함께 하지 못했지만 일단 뭐 재고 발표에 대한 부분은 증가 예상치에서 일단 실제치는 마이너스로 나오고 온 상황입니다지만 휘발유 정제유에 대한 재고 증가와 미국의 생산량 증가로 인해서 가격대가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하방 쪽으로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외신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운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운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지금 오일 가격은요, 미국의 공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또 오펙의 결정이 아직은 불확실하다라는 이유로 하락하고 있다고, 네, 소식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보면은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기서는 좀 한 가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격 스프레드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북해산 이제 브렌트유와 또 WTI 서부 텍사스유 자체 이 프리미엄, 즉 가격 스프레드 차이가 배럴당 지금 10달러 이상을 상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미 목요일날 11달러를 이제 넘어섰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이렇게 가격 스프레드 차이는 이유가 이 미국의 송유관이 그만큼 너무 많은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득 찼다
라는 것을 의미를 하면서 이 공급보다 실원화를 송유관과 또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가격 스프레드 차이가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북해산 쪽은요, 이란 제재에 대한 우려 때문에 조금 이제 공급이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 속에서 가격이 이제 WTI보다는 좀 가격 차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스프레드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생산을 늘려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최대의 산유국인 러시아를 거의 이제 러시아에 맞먹는 수준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또 보면은 하루에 이제 뭐 거의 1,100만 배럴, 그래서 지금 1,047만 배럴 까지 이야기를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리자면 가격 역시도 아무래도 $60대까지 계속해서 유지를 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하반기에 미국의 원유 생산이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는 만큼 이 파이프라인 용량도 30에서 40만 배럴을 계속해서 초과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지금 이렇게 생산은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데 수요는 수출이 200만 배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공급에 지금 공급과 수요가 지금 맞지 않아서 가격이 계속해서 이렇게 되고 있고 브렌트유와 차이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라고 외신 쪽에서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기사에서는요, 미국의 오일 생산에 대한 이야기들과 이 가격 스프레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란 제재,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혼란 등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오일 가격에 얘기가 들어왔는데요. 이제는 미국의 과잉 생산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옮겨간 것 같고 이게 그칠 줄 모르는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하락세를 좀 이어갈 것이다 라고 외신 쪽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어제장에도 저희가 또 방송 안에서도 설명을 도와드렸어요. WTI 서울산 텍사스유와 그리고 브렌트유에 대한 가격대가 스프레드가 3년 만에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면서 $11라는 이런 격차가 벌어진 상황인데요. 뭐 앞서서 미국 생산량이 좀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이고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가격적인 부분이 스프레드가 좀 벌어졌다라는 그런 설명까지 다시 한번 외신 쪽에서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크루돌까지 짚어드렸는데요. 지금 가격대에 대해서 좀 변화된 상황도 있는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유로가 좀 크게 빠졌다가 다시 좀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뭐, 추가적으로 아직은 더욱더 빠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회복 국면이어서 잠시 후 다시 한번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이슈인 골드로 바로 넘어가 봅니다. 골드는 일단 어제장에 1,302달러로 마무리가 되면서 1,300달러에 대한 다시 지지력 확인을 했는데 하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다시 이탈이 되면서 1,298.2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골드도 역시나 뭐 앞서서 발표된 고용지표 호조에 대한 부분과 베지북에 대한 내용 이 좀 탄력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골드에 대해서 의견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골드입니다. 하나, 둘, 셋. 골드도 역시나 모두 다운에 대한 의견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모두 만장일치고요. 자, 골드에 대해서는 참 뭐 이전에 몇 거래 전에 소폭 상승했던 그 이후에 같은 자리 흐름을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스터님이 지금 다운 역시나 들어오셨는데요. 현재 부근에서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최근에 상승세가 보였던 부분부터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상승세가 일어나고 나서 이제 1310선 정도에서 계속해서 저항선을 받았었는데 일단 상승했던 근거 자체가 일단 금리 인상 가능성이 최근에 한번 떨어졌죠. 예, 거의 뭐 100%에서 95%라는 말도 안 되는 금리 인상 가능성 수치를 6월 달에 계속해서 전망하면서 유지를 해오다가 6월 달 금리 인상 가능성 수치가 공격적으로 73%까지 한번 떨어졌었습니다. 이거 이슈 한번 이제 경제TV에서 올려드렸었는데 좀 짚어드리면은 73.8%를 이제 30일자 기준으로 한번 찍었었습니다. 이렇게 찍고 나서 지금 오늘 자, 제가 저희가 시황 올려드린 걸로는 지금 83.8%까지 지금 약 10% 정도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 모멘텀을 종합적으로 보시면은 다시 금리 인상 가능성 확률은 올라가고 있는 건 맞지만 과거에 한번 떨어졌던 것 때문에 공격적으로 금리는 골드는 상승 방향의 모멘텀을 받았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을 좀 보실 수가 있었고요. 근데 그 73%에 해당하는 라인이 1310선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왜 떨어졌었는지를 좀 짚어드리자면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번에 연준 은행들이죠. 정확히는 연방준비제도 이제 FOMC 위원들이 아니고요. 연준 은행들의 자체적인 금리 인상 전망에서 지금 전부 다 12개 은행들이 만장일치로 지금 동결에 대한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은 굳이 이거를 FOMC 내부 인사들은 이걸 따를 이유는 없어요. 근데 연준 내부적인 분석이 지금 이렇다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 분석은 어디까지나 이제 기존의 전 의장이었던 이제 옐런 의장과 거의 같은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옐런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물가 상승률이 공격적으로 치고 올라오지 않는다면은 굳이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다, 동결로 가야 된다라는 이제 필립스 이론 신봉자였죠. 그래서 그 이론 하에 움직이는 게 지금 연준 대부분의 총재들이 다 똑같은 이론을 가지고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이론 기반 하에서 볼 때는 지금 상태에서 굳이 뭐 물가 상승률이 공격적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지도 않고, 물론 저번에 이제 물가 소비자 물가 지출 부분에서는 좀 상승을 약간 보였었는데 뭐 그 파트 외에는 공격적인 뭐 인플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올해 전망치는 도달을 할 걸로는 보이지만 공격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굳이 금리 인상을 할 이유는 없다라는 게 지금 연준 총재들의 종합적인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문제 생기는 게 사실 FOMC 내부 위원들이 이제 정부 내각 쪽에서 임명되는 이사진들이 있고 사실 연준 총재들 사이에서 선발돼서 나오는 연준 총재 위원들이 있죠. 이 연준 총재 위원들의 표결이 절반입니다. 근데 이 절반의 표결이 사실상 인상이 아니라 동결 쪽으로 던져버리게 되면은 굉장히 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천차만별이 되실 수가 있죠. 과거에는 만장일치로 금리 인상을 해오는 그런 모멘텀들이 자주 이어져 왔었다면은 지금 6월 모멘텀에서는 금리 인상 확률을 사실 만장일치로 보고 있진 않고요. 좀 몇 표는 좀 빠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게 현재의 관점입니다. 물론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상할 것이다 라고 금융권은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표결에 있어서 만장일치는 안 일어날 거다 라는 게 관점이고요. 근데 그 관점 자체가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일단 이 연준에 속해 있는 연준 총재들이 FOMC로 뽑히는 과정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FOMC 위원으로 올라가려면은 이분들이 사실 4개 연준 은행이죠. 4개 연준 은행을 대표해서 이 연준 은행 쪽에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제 FOMC 쪽으로 차출돼서 올라갑니다. 근데 이분들이 사실상 나머지 연준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해서 이 FOMC의 표결을 붙여야 되는 게 사실 이분들의 의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의무상으로는 지금 나머지 연준 은행들이 동결에 대한 의사를 냈으면은 본인들도 동결에 대한 표결을 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절반에 해당하는 표결들 중에서 이 연준 총재들이 동결에 대한 표결을 던져버리면은 사실상 절반 표결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멘텀을 보실 때 금리 인상 가능성을 세게 부여를 할 수가 없다라는 상태가 현재의 모멘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최근에 지금 정부의 힘이 워낙 세지다 보니까 파월 의장의 입김 자체도 세졌어요. 그리고 이제 부의장의 입김도 똑같이 세졌죠. 그래서 사실 의장 부의장이 똑같이 다 6월은 일단 인상을 하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6월 인상 가능성은 압도적으로 높은 상태는 맞지만 일단 추후에 상승을 할 수 있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폭이 넓어졌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느냐. 이제 저번에 지금 5월 중순부터 말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때는 거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95%에서 100%만 왔다 갔다를 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금리 인상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원래 골드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매도에 대한 베팅을 던지죠. 왜냐? 현물에서 차익 실현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현물 차익 실현을 하는 근거 자체가 금리 인상을 하느냐 마느냐를 기준으로 현물 차익 실현을 던지는데 기존에 이미 95%에서 100%를 설치를 돼 있다 보니까 그 전부터 매도세가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수치에서는 95%에 100%의 확률이다. 라고 기정 사실화되어 있는 하방 라인이 그어져 버린 거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상태에서는 다시 83%, 80% 중반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확률을 높일 수가 있죠. 이제 6월 12일 6월 14일이죠, 정확히는. 14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제 금리 인상 확률은 점점 더 높아져서 90% 초반대까지는 올라가 줄 겁니다. 그럼 사실상 앞으로는 10%의 추가 상승 구간대가 남아있는 건데 이 구간대 동안에는 골드 매도 물량들이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골드 매도 물량들의 모멘텀만큼 떨어지는 모멘텀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아래쪽에서 과거에 9호
백선 퍼센트의 위치에 있을 때 만들었던 지지 라인들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1292선, 그 다음에 1288선, 이 두 라인에서 사실 95선, 그리고 백선의 위치에 있을 때 금리 인상의 확률을 전부 다 반영한 골드의 가격이었죠. 그래서 14일이 가까워오면 올수록 추세상으로 이제 터는 물량들 때문에 더 빠질 수는 있지만 일단 금리 인상을 고려한 안정적인 수치 자체는 92선, 98선이다. 88선이다. 라는 부분에서 여기서 지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선만 좀 조심해 가시면서 이번에 골드는 장기적으로 매도를 공격적으로 치시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치시더라도 92선, 88선에서는 단기적으로 물량을 하나씩 털어가면서 정말 소수 물량들만 보유하는 관점으로 보유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골드가 지금 올라오실 경우에는 오히려 매도 치실 라인이 확고해지시는데 이게 일단 금리 인상 가능성은 어느 정도 70% 이상은 바라보고 있는 게 현재 금융시장의 관점이죠. 그래서 70% 이하로 떨어지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70%대의 가격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310선, 1310선이 70%대의 가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0%가량의 가격이 오늘장에서 이제 블로킹을 위해서 만들었던 1304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라인의 위치를 오셨을 때 한 번씩 매도 물량들을 던지실 수가 있겠다라는 면에서 오히려 위로 올라가는 차트를 기다리셨다가 위에서 매도 치는 관점으로 가면은 아래로도 길게 먹을 수가 있고 위에서 좀 더 안정적인 매도를 들어가실 수가 있고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유용하시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도 편말을 들어드렸는데 그냥 지금 추세상으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올라오셨을 때 이 두 라인 1304, 13 정확히는 11입니다. 1311, 10 라인이 기존의 저항선이었는데 최근에 살짝 더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1311 라인에서 매도를 치시면은 좀 장기적으로 먹어가실 수가 있겠다라는 두 가지 관점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298.4달러 선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 1300달러는 회복되지 못했지만요. 1311달러까지 좀 반등했을 때 그때 매도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신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도 좀 좋은 매매 포인트 가격대가 되지 않나라는 골드에 대해서 의견을 먼저 정리를 다시 한번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뭐 골드에 대해서 다시 마지막 이슈로 저희가 짚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모두 만장일치 다운 의견 전달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외신 쪽에서도 골드에 대해서는 다운의 의견이 확인된 상황인데요. 추가적으로 함께 들어봅니다. 네, 지금 역시나 골드 가격도요. 오늘 이제 고용지표 호조 속에서 이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실 이제 오늘은 고용지표가 뭐 유가뿐만 아니라 지수 여러 가지 골드 가격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골드는 이 금리에 상당히 민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 고용지표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고 횟수도 늘어날 수 있고 더 빠르게 혹은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라는 위험 속에서 하락하고 있다라고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지금 지정학적 위험들, 정치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증가한 건 사실이긴 하나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 가격의 상승을 누르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을 1280달러라고 타겟 포인트라고 지금 로이터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전 세계 증시가 오르고 있으면서 또 국채 금리는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이탈리아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반복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골드는 그런 상황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좀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이 굉장히 뭐라고 하죠? 굉장히 이제 배포가 커졌고 또 바로 안전 자산인 골드를 몰리지 않는다. 이제 그런 상황이나 현상은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역시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금은요. 무역 이슈와 또 미국의 달러 흐름에 의해서 계속해서 변동을 일으킬 것이고 지금 이제 1300선을 계속해서 좀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80선이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확신 속에서 골드 하락 압력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자산에 대해서는 좀 매력도가 현재 시장에서는 많이 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요인들 때문에 골드에 대해서는 여전히 계속적으로 하락 압력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외신 쪽의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네. 추가적으로 리딩 하나 드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오일 포지션에 대해서 지금
매수 포지션을 지금 66.18 기준으로 좀 드렸었습니다. 66.18 기준으로 매수 포인트 드렸었는데 지금 틱스 좀 많이 올라와 있죠. 지금 약 67까지 올라와서 거의 한 50T 가까이 올라와 있고요. 지금 위에 77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는 좀 청산을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뭐 밴드에다가도 올려드리고 왔고 신세계 포지션으로도 올려드리고 왔는데 보시면은 이제 66.18 매수가 오늘 단일 매수 딱 하나의 포지션이었어요. 아까 9시 16분에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올려드리고 왔던 포인트고요. 18 매수가 단일 매수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포인트 딱 마지막이었고 두 번째로 다시 내려올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69.92에 대한 돌파 포지션을 보셔야 된다라는 관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는 이전에 그런 포인트들을 짚어드린 점 다시 한번 좀 복기를 도와주셨는데 자, 지금 톡스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함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털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을 하시면은요 바로 또 홈페이지 안에서 에이지 시스템 마스터님이 기다리고 있는 톡방이 있습니다. 그 톡방 안에서 좀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고 또 실시간으로 시장 상황에 맞게 또 질문을 주시면은 또 마스터님이 함께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톡스타도 많은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포인트가 나오는 그 시간대 받아보신다면 좋잖아요. 그 부분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골드까지 저희가 네 가지 이슈 모두 점검을 도와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뉴욕 증시 개장이 된 지 1시간 지나간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의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S&P 500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에 대해서는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탄력받아가면서 상승세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죠.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2728포인트까지 돌파하면서 0.78% 상승세고요. 이전에 가격대에 대해서는 0.96%까지 돌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요. 1% 가까운 현재 상승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7,051포인트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0.97% 상승세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 함께 보실까요? 자, 유로 FX에 대해서는 이전에 좀 하락으로 이어갔었지만 다시 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반대 가격만 회복이 됐고요. 1.16650달러 선인 0.35% 하락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방금 전에 살펴드렸죠. 1297.9달러, 1298달러 선으로 0.38% 하락세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가격대는 일단 67달러 이탈된 이후에 66달러 중반대 그 가격대에서 좀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0.80%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좀 재밌는 게 네. 네, 방금 전에 좀 이제 포지션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네네. 지금 방금 이제 66.77에 대한 청산 포지션을 얘기를 드렸었죠. 네, 근데 66.77에 대한 청산 포지션이 사실 저희의 매도가였습니다. 네, 매도가여서 지금 66.77 매도 치신 분들도 추가적으로 지금 20T 가량의 수익 구간 또 챙겨가시는 상태입니다. 네. 또 이 포지션도 또 청산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쪽에서 지금 94.6 65.92죠. 65.92 선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함부로 좀 무시하시지 마시고 좀 빠르게 청산 가져가시는 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쪽으로 지금 네. 아래에서 위부터는 지금 60T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는 20T 해서 지금 총 한 80T 정도 먹었는데 뭐 진입증거금 대비해서는 거의 한 25% 그 정도 되죠.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골드에 이어서 크루드오일까지 앞서서 살펴드렸던 신호 그 현재의 가격대와 목표가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저희가 좀 중간 점검을 좀 했는데요. 한 시간 지나간 이후에도 지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탄력을 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시 35분이 지났는데 지수에 대해서는 오히려 고점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거든요. 자, 문자로 상담 접수를 해주셨습니다. 끝자리 6934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S&P 500과 나스닥이 정말 너무 잘 갑니다. 매수 단기 목표가가 궁금한데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매수로 들어가신 시청자분이신 것 같고 지금 S&P와 나스닥이 워낙 상승 쪽으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느 가격대에서 목표가를 잡고 청산을 해야 되는지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지금 S&P와 나스닥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나스닥이 조금 더 탄력이 강한데요. 두 지수에 대해서는 목표가 만약에 매수 쪽으로 잡으
시청자분에 대해서 목표가를 설정해 주신다면 어느 가격대 청산 좀 할까요? 네, 아까 네. 사실 저항선을 미리 좀 제시를 해드렸었어요. S&P에 네네. 대해서는 이제 2726선이 단기 저항선이다라는 부분을 제시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2741선에 대한 저항 여부가 좀 제시를 드렸었습니다. 보시면은 오늘장 지금 올라오다가 2726선 맞고 나서 네, 좀 단기적으로 쫙 청산 물량들이 짧게 빡 터지는 모습이 나왔죠. 네. 철저하게 이 친구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아 여기 저항선이다 해서 정말 단기 청산을 한 겁니다. 기관들도 같이. 네. 그러고 나서 다시 재상승 추세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네. 문제는 지금 위로 상승 구간이 좀 굉장히 좁혀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2741선이 최근 거의 한 달 동안에 계속 만들어왔던 고점 블로킹 호가라인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2741선은 도달했을 때 굉장히 강저항에 대한 여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저항선들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앞에 부분 좀 당겨서 보시면은 지금 25일자부터 28일자 사이에서 만들었던 블로킹 라인들이 약 두 개 정도가 있습니다. 효과 제시해 드리면은 지금 2731선 그다음에 2734선에 걸쳐서 약 두 단계에 걸친 매도 블로킹 라인들이 있었고요. 이 이후에 매도를 짧게 끊어내서 수익을 봤던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금 전에 올라가서 맞고 떨어진 부분이 딱 2731에서 이 34 권역대 사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고선 일시적인 반락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매수 포지션을 홀딩하고선 장기적으로 좀 공략을 가시려는 분들께서는 일단 공략 구간이 1차적으로는 4일선까지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만큼 손절 라인을 좀 길게 가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손절 라인 잡아드리면은 2721선. 예. 뭐 아까 포지션 처음에 저희 방송 시작할 때 대비해서는 뭐 아직까지는 2721선이면 익절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 정도에다가 익절선 잡아가시고 예,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은 일단 커버링 들어가셔서 청산하신 다음에 예, 혹은 추세가 그대로 다시 재진행이 일어난다 그러면 4일 가기 전에 미리 약 40 정도에서 선청산 가시는 쪽으로 포지션을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740선에 대한 목표가 네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본장에서도 1% 가깝게 올라오고 있는 지수의 모습이고요.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 두 지수에 대해서 매수 쪽으로 들어가신 분에 대해서도 가격대 다시 한번 설정 도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튜브에 올려주신 네, 질문이에요. 이제 종목을 좀 바꿔서 농산물 쪽으로 네, 질문을 주셨는데요. 옥수수 방향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네, 올려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옥수수는 고점 이후에 좀 조정이 됐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콘 오늘장의 가격은 394-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현재 가격대에서는 그렇다면 매수 쪽으로 보시는지 매도 쪽으로 보시는지 일단 매매를 좀 하고 싶으신 시청자분이 옥수수에 대한 전망 물어보시는데 맞선이 현재 구간에서 어떤 포지션이 이어야 할까요? 네, 일단 좀 일본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는 네.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지금 일본 기준으로 큰 탄력세를 받아서 왔는데 연결 선물로 좀 전환해서 보시겠습니다. 네. 네, 연결선물 전환이 좀 느린데 지금 딱 차트 보이시죠? 네, 이거 기준으로 좀 네.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연결선물 아니더라도 최근 장 기준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쪽에서 약 380포인트 0점선 네, 이 선 기준으로 해서 처음 저점 만들고 나서 네, 그다음에 쭉 추세선 만들어가면서 올려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약 395선 정도에서 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네, 지지 포인트가 있었고 추가적으로 지지선을 올려왔는데 최근 3거래일 동안에 이 지지선을 깨고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 추세선에 대해서 저항 여부를 보여주고선 아래로 빠지는 상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베팅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히려 매도 방향에 대한 추세를 보셔야 되는 게 맞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매도 포지션 기준으로는 좀 센 라인들 잡아드리면은 올라오셨을 때 기준으로 지금 400선 그다음에 더 올라오셨을 때 406선 기준으로 지금 저항선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진입을 안 하신 분들께서는 올라오셨을 때 400선이나 406선에서의 매도 관점으로 잡아가시면 되겠고요. 전 좀 더 추천을 드린다면 400선을 오히려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 400선 위로 올라와 버리면 다시 추세선 위로 올라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다시 재지지를 보이고선 상방으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400선은 일단 1차적으로 추세선 딱 걸쳐져 있는 라인이죠. 그래서 그 라인까지 왔을 때는 단기적으로 매도 포지션 잡아가셔도 네. 양호하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400선에 대해서도 손절 라인 포지션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뭐 그거는 똑같은 목표가에 대한 틱스로 잡아가시면 되겠고요. 단기 목표가 좀 제시를 해드리자면은 네. 일단 추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일봉 차트 기준으로 좀 다시 전환해서 보여드리면 네.
일봉 차트 기준으로 지금 떨어지는 구간이 380선까지는 구간이 떨어지는 구간이 가능합니다. 네. 왜냐? 기존의 추세선을 만들기 전에 만들었던 이제 지지 포인트였죠. 기관들의 지지 포인트였기 때문에 380선까지 지지를 해드리고요. 단기 저항선이 근데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 있냐? 이제 저가는 380에서 만들고 나서 추세를 상방으로 이어왔는데 문제는 그 전에 평균 단가를 어디서 맞췄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평균 단가가 지금 약 385선 정도에서 맞춰졌습니다. 옥수수를 매수한 과거 기관들 기준으로 385선에서 맞춰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을 때는 단기 청산 물량 약 50에서 60%가량 상당히 많죠. 60%가량 물량 청산 들어가시고 나머지 포지션들에 대해서만 380선까지 버티는 모습 가져가시면 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옥수수 콘 같은 경우는 394-0선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승한다면 400선에서 단기적인 매도 시그널 다시 한번 좀 전략을 해드렸고요. 목표가는 380까지 보셔라라는 말씀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상담도 빠르게 좀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계속해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엔화를 또 물어보시네요. 마스터님, 엔화가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매수 진입은 아직 무리일까요? 라고 오늘장 보시면서 엔화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요. 오늘장 재패니지 엔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0.73% 현재 가격대입니다. 9,131선에서 움직이면서 오늘장 좀 빠지고 있고요. 9,200선이 이탈이 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오늘장 많이 떨어져서 지금 뭐 확인하고 좀 매수 쪽으로 포지션 들어가야 되는지 가격대가 좀 궁금하시는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은 오늘장 이 하락과 매수적인 포인트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나요? 일단 좀 엔화 차트 보시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엔화 차트 같은 경우 지금 5분봉으로 보실 때, 10분봉으로 보실 때 지금 매도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건 맞는데 일봉 차트로 좀 빼서 보실게요. 네. 네. 원래 블랙 차트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화면상으로 더 보기 좋게 일봉 차트 기준으로 좀 가격대 옆에 표시되는 거를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대 기준으로 해서 제가 정리해드리죠. 위에 저항선이 지금 9270선 9270선 그리고 더 위에는 9410선 이렇게 두 라인이 저항선이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저항 여부를 좀 보여주고선 빠지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최근 장 기준으로 이제 분봉 거래로 보시면은 블로킹 물량이 여기서 제일 세게 발휘가 되셨어요. 정확히는 9235선입니다. 9235선에서 가장 강한 블로킹이 형성이 되어 있으시고 저항이? 네. 아예 그냥 이거 호가 블로킹이죠. 네네. 그냥 저항이라는 표현도 맞지만 일단 호가량을 아예 걸어놓은 겁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포인트까지 만약에 올라오면 뭐 당연히 매도를 치셔야 되는 포인트고요. 근데 오늘장 기준으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9176선, 9176선까지 올라올 경우에 여기서 매도 관점으로 가져가셔라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데이트레이딩적 관점입니다. 9176선까지에서는 매도를 치실 수가 있겠다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매도 추세가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될지가 중요하실 텐데 방금 반등이 나왔던 포지션이 지금 일봉상으로 저번 주부터 만들었던 굉장히 좀 중요한 지지선입니다. 9124선. 이 선이 굉장히 좀 중요한 지지선이었기 때문에 거의 블로킹 만들고선 바로 상승을 보였죠. 그래서 이 추세를 타고선 올라오는 걸 좀 노리셨다가 위에서 매도 치는 관점으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아래에서 지금 호가 블로킹으로 9121선에서 아예 블로킹을 만들었기 때문에 위에서 다시 올라오셨을 때 매도 치시더라도 9121선까지만 노리시는 걸로 단기 목표가를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 쪽 무리인지 여쭤보시는데 지금 매도적인 포인트를 또 마스터님이 짚어드렸잖아요. 매수를 네네. 조금만 일찍 문의를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 그래요? 네. 사실 지금 매수 포인트 타이밍이 방금 전에 10시에 나왔거든요. 10시에 딱 이제 저희 방송 키자네요. 예, 영 딱 방송 키자마자 바로 문의를 주셨으면 제가 이거를 바로 잡아드렸을 텐데 네. 다음부터는 신세계 딱 열리자마자 채팅창 들어오셔가지고 문의를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타이밍이 이렇게 되면은 이미 수익 구간을 본 친구들은 이미 다 봤고요. 다시 밀리고 나서 잡으려고 하시면은 그때가 저는 오히려 매도 추세로 꺾이는 추세에서 잡아버리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타이밍이 첫 번째 타이밍에 제대로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바로 문의를 주시는 게 최대한 빠른 매매를 가장 정확한 매매 포인트를 잡으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엔화에 대해서 지금 오늘장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매수적인 포인트를 궁금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매수 포인트가 좀 지나친 가격대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반등 시에 대한 매도적인 관점, 가격대를 좀 설정을 도와드렸고요. 위쪽 선부터 9,400시, 그리고 9,270, 9,200, 9,121까지도 이런 가격대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매수 포인트에 대해서는 조금 지나쳤기 때문에 이 다음에 가격대까지 이후 저희 신세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네. 근데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자면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께서 일단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제 반대 포지션을 노리시거나 혹은 더 아래쪽에서의 매수를 노리셔야 되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 더 위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9235선 맞먹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9235선에 대한 매도 대기 해두시면 나쁘지 않은 포지션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에듀시스템 마스터님과 함께 두 시간 알차게 꾸며드렸는데요. 마스터님, 금요일장 마무리였습니다. 어떠셨을까요? 오랜만에 금요일 방송 해보는 것 같은데 사실 지표도 다 몰려있고 그리고 북한 이슈도 있고 그리고 관세도 오늘 터뜨려졌고 그래서 지금 이 사실 핵심적인 글로벌 이슈들이 다 터졌습니다 오늘. 그래서 좀 제일 재밌는 장이 아니었나 싶고요. 제일 재밌는 장에서 같이 플레이해서 오늘 좀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5일도 아까 80틱 수익 먹었죠. 오늘 좀 재밌게 마무리하고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어서 박나경 캐스터 금요일장 어땠나요? 네, 지금 6월이 되면서 지금 최근 며칠 동안 또 상승하는 요인, 또 하방하는 요인 여러 가지들이 산재되면서 또 여러 가지 요인 변화무쌍한 또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꼼꼼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시작에 대해서 대응하시느라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신세계 2부에서도 알찬 내용 함께 전달을 도와드리는데요.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